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서머리그에 참가 중인 이현중 선수가 호주 농구리그 팀 중 하나인 일라와라와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데미안 릴라드에게 관심 있는 팀은 마이애미밖에 없다고 하며 릴라드 트레이드에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릴라드는 현재 클리퍼스나 보스턴으로 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조 크로닌 GM은 인내심을 갖고 진행할 것이며 릴라드와 다음 시즌을 함께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앤퍼니 사이먼스, 쉐이든 샤프, 스콧 핸더슨이 가까운 미래의 윈나우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네요. 패트릭 베벌리는 제임스 하든을 사랑하며 그를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잔류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네요. 레이커스 구단이 현재 앤서니 데이비스와의 연장 계약에 대해 다소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데이비스는 다음 달 4일 연장 계약 자격을 얻게 되지만 지금까지의 부상 이력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측이 있네요. 폴 조지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코트 밖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으며 그는 돈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반바는 조엘 엠비드의 존재가 필라델피아로 합류한 큰 이유라고 언급했네요. 제일런 브라운이 보스턴 구단과 연장 계약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빅터 웬반야마의 서머리그 데뷔전은 역대 서머리그 경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웬반야마는 남은 서머리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바리 스미스와 타리 이슨도 남은 서머리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깨 부상을 당한 스콧 핸더슨이 잔여 서머리그 경기에 완전히 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파스칼 시아캄의 잠재적인 행선지로 인디애나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13밀리언 달러의 인센티브가 포함된 5년 216.6밀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뉴올리언즈 부사장 데이비드 그리핀은 자이언 윌리엄슨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코비 알트만은 클리블랜드 구단이 데리우스 갈랜드 트레이드에 열려있다는 루머가 인생에서 가장 미친 루머였다고 언급했네요. 브루클린 구단이 로이스 오닐의 23-24 시즌 9.5밀리언 달러 연봉을 완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제이아 스튜어트가 4년 64밀리언 달러에 디트로이트 구단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네요. 드와이트 파월의 계약 규모는 플레이 옵션이 포함된 3년 12밀리언 달러 계약이라고 합니다. 제본 카터의 계약 규모는 플레이 옵션이 포함된 3년 19.5밀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이모니 베이츠는 자 모란트를 큰 형으로 생각하고 있고 멤피스에 지명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구단은 브루노 페르난도의 23-24 시즌 연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